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효나랑 노지 수학을 함께 해볼 거예요. 오랜만이죠. 우리 오늘 노지 수학은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.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는 우리 1권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우리 지금까지 배운 퍼즐을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요. 이거는 뭐라 말할까 하면 좋을까. 이거는 뭔가 좀 테스트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먼저 첫 번째 테스트는 1번 두 그림에서 서로 다른 부분 열 곳을 찾아 오른쪽 그림에 동그라미 표하시오. 자, 오른쪽은 당연히 여기겠죠. 자, 지금부터 다른 거 10개 한번 찾아볼게요. 뭐가 다를까? 친구들, 저 벌써 찾았어요. 봐봐요. 여기 사건은 초록색인데, 여기는 빨간색이겠죠? 여기는 동그라미. 알겠죠? 다음에, 또 찾았다. 여기는 이게 있는데 여기는 이게 없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두 개 찾았고 지금 또 다른 게 또 찾았어요. 여기 코코아가 있는데 여기는 코코아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다음에는 또 찾았다. 여기에 원래 여기 호박 한 개가 더 있는데 여기 호박 한 개가 더 없죠.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다가 동그라미. 그 다음에는 여기 레몬. 레몬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여기 밑에는 배가 있죠.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. 지금까지 몇 개 찾았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찾았어요. 다섯 개만 더 찾으면 되겠죠? 뭐가 달릴까? 찾았다! 이 파프리카는 꼬치가 일로 갔는데, 이 파프리카는 일로 갔어요. 그래서, 이따가 동그라미표. 찾았다! 여기에는 이런 보리가 있는데, 여기 있는 보리가 없죠.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표. 지금 세 개만 더 아닙니까? 두 개만 더 찾으면 돼요. 왜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? 여섯 개? 일곱 개니까? 아, 세 개 찾아야 되네. 친구들은 찾았나요? 손에는 더 이상 못 찾겠어요. 너무 어려워. 뭐가 들리지? 친구들 여기 또 찾았다. 여긴데요, 여기. 여기는 원래 코코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코코아까지 합칠 건데 여기 합쳐가지고 여기 코코아가 없어가지고 코코아가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좀 크게 줘야겠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두 개만 더 찾으면 돼. 근데 이거 하나, 둘, 응? 아닌데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, 한 개만 더 찾아. 자, 다른 게 있을까? 찾았다. 여기 수박 위에는 포도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수박 위에는 포도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 합치면은 우리 또 두
두 번째 테스트를 한번 나가볼게요. 두 번째 테스트 문제 나갈게요. 아래 그림에서 똑같은 그림 일상을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. 일상은요, 친구들, 한 개를 곱하기도 일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얘는 그림이니까. 친구들, 다른 게 뭐 있을까요? 자, 얘는 또 어디 있지? 두 개가 있다니까. 얘는 또 여기 있네요. 근데 얘네 둘 중에서 다를까요, 안 다를까요? 저는 다른 것 같아요. 왜냐면요, 자세히 보세요. 이 산타는 이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이 산타는 입을 삐죽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입 모양이 다르니까 입 모양에다가 동그라미 표 해가지고 얘는 지울게요. 됐죠? 이렇게 하는 근데 한 개는 꼭 남대요. 그거를 동그라미 해주시대요.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. 얘는 여기 있다. 효나 벌써 찾았어요. 여기는 선물 상자가 몇 개? 맞아요. 세 개인데 여기는 선물 상자 몇 개? 두 개죠. 그러니까 얘는 두 개니까 3 더하기 3 빼기 1이 2니까 그러면은 다르죠?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표. 그래서 얘네들 지워줄게요. 됐죠? 이렇게 푸는 게임이에요. 얘 눈살. 얘는 여기 이렇게 지팡이가 갖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지팡이도 갖고 있지가 않아요. 너무 길어. 그래서 여기는 지울게요. 자, 친구들. 이 산타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산타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고 이 선물을 들고 있어요. 그러면 얘 달래다 안 달래다? 달래다. 그러면 얘도 지워요. 그리고 이거. 이거는 선물 상자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있죠. 얘는 없고 얘 있어요. 그래서 동그라미 표 X. 그 다음에 우리 얘 한번 찾아볼게요. 얘는 산타가 선물을 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얘는 또 여기 있네. 여기도 어린이가 달라요. 그리고 또 다른 거 찾았어요. 여기는 손을 보면은 자동차를 안 주고 있는데 여기는 손을 보면은 자동차를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얘도 집어야죠. 그리고 얘 한번 볼게요. 얘는 여기 손에 선물 상자에 들고 있죠. 근데 여기는 빈 손이에요. 그 다음에 얘는 또 지워야죠.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얘랑 얘 둘뿐이고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얘는 모자 서커스 상 같아요. 딱 봐도 얘는. 근데 얘는 이 모자를 이렇게 안 쓰고 있죠. 여기는 이렇게 모자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얘 지워야죠. 남은 건 몇 개?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. 알겠어요, 친구들? 어떻게 푸는 건지? 와, 엄청 더럽네요. 자, 친구들, 효나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효나 제일 재밌었던 친구들은 큐큐 좋아요 꾹꾹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한번 더 했습니다.